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과거를 통해 배우자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IQ가 아주 높은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IQ가 그렇게 높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IQ가 낮은 아이가 있고 IQ가 높은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IQ가 높으면 어떻게 하죠? 머리가 좋다는 핑계로 공부를 안 해요. 근데 IQ가 낮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온다. 안 나와도 괜찮아요. IQ가 낮으면 그분은 어떻게 하죠? 그 자녀는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IQ가 높아서 머리도 좋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그렇게 IQ가 높을 수가 있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할 때에 자기가 그 일을 몰두해서 하지 않으면 IQ가 높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많은 학생들이 궁금하잖아요. 교수님은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IQ가 높아서 저렇게 교수가 되었을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IQ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얼마나 몰두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그게 바로 IQ가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한다고 해서 IQ가 높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못 배워도 IQ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환경으로 인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그것을 내 삶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IQ가 높다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나온 과거에 뒤돌아봅시다. 뒤돌아보면 잘못된 일도 많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끄러운 일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할 때 많은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어야 되고 또 기도를 얼마큼 해야 되고 또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목표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세우지만 내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세운 목표가 다 허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차장교회가 이제 2022년도에는 성경을 읽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목표를 얼마나 서로가 공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읽지 않은 사람 서로 날마다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보세요. 기도하세요. 서로서로 주고받고 이런 공유하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본문에 보면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흠양하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1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와 또 방주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지금 홍수가 많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노아의 식구들에게 거념을 하셔요. 거념이라는 거는 기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보고 의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더 많이 홍수가 부풀게 하는 건 뭐예요? 바람으로 인해서 더 부풀어 올라서 아라라 산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감하게 하여서 방주가 아라라 산까지 올라가고 노아는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를 내어보냈어요.
바깥에 물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줄었나 어떻게 했나 그랬죠. 나중에는 비둘기를 또 내어보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다 이런 까마귀와 같은 또 비둘기와 같은 이런 종류였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홍수가 나고 이런 홍수 심판이 있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거기가 좋다고. 우리가 오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보면 이제 홍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보겠습니다. 방주는 성령의 방주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런데 이 성령의 방주는 뭐냐? 우리가 이제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또 성령의 방주도 있지만 기도의 방주도 있어요. 우리가 방주가 꼭 교회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방주라는 것은 성령의 방주도 될 수도 있고 기도의 방주도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네요. 안 그러면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어떻게 하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아무리 쌓아둬도 다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면 어떻게 하죠? 영원한 곳에 가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야 되는 것은 뭐냐? 물질의 방주예요. 우리도 노아 때의 심판과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가 한 행동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까? 근데 이 과거를 잊고 산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서두르지 않고 점검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그쳤어요.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150일 후를 감하고 이랬죠. 왜냐하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내어놓았어요. 노아가. 왜 그랬어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었어요. 그리고 열어보니까 아 이제는 까마귀를 한번 내어놓고 바깥에 갔다 오라 그래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까마귀를 내어놓았어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물에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말랐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알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을 보니까 또 노아가 어떻게 했죠? 비둘기를 내어 놓았어요.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그랬죠? 9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어요. 어디 앉아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난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의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그랬어요. 이때가 7월 12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라락 정막의 4절에 보니까 머물렀을 때가 7월 17일. 73일이 되었어요, 이날이. 그 다음에 또 5절에 봤더니 산봉우리가 보였더라. 이럴 때는 10월 1일. 그 다음에 또 이제 7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내어놓았어요. 까마귀를 내어놓을 때가 11월 10일. 이제 이때가 40일이 지났어요. 7절까지가 40일이 지나고 이제 여기를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널어놓음에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왜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상이 말라서 이제 나가보니까 먹을 것도 많고, 그쵸? 너무 좋은 거예요. 날아다니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방주 안에 갇혀있다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서두르지 않고 점검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느 일이 생기면 서두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서두르면 일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서두르지 않고 점검을 해봐야 돼. 아, 다시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맞나? 진짜 내가 이거 기도한 응답이 맞을까? 다시 한번 또 재점검을 해보고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26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해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셔요. 사람이 아무리 서두르고 뭘 하려고 해도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해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노아가 까마귀나 비둘기를 통해서 감한 정도를 알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랬을 때 나왔습니다. 노아는 무턱대고 나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나왔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어떤 고난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앉아 있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죠? 많은 데 다니지도 못하고, 음식점도 마음대로 못 가고, 또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음식점도 못 간다 그래요. 누구도 만나지도 못한다 그래요. 아까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을 적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에 머물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말이 없다고 그래요. 묵상을 많이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그러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 또한 좋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다음에 가면 과거를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형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장자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가죠? 하란으로 도망가죠. 나반에게로 갑니다. 외삼촌에게. 근데 어머니가 그래서, 야 야곱아, 너 외삼촌한테 가서 조금만 있어라. 너의 형이 분노가 조금 가라앉으면 엄마가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어머니하고 그때가 그게 바로 이별이었어요. 나중에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자기가 자리를 뺏었지만 그 훈련을 라반에게 가서 다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속임수로 그 사람을 내가 어떤 걸 이용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역시 그 대가를 나중에 가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만나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13년에 보겠습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이 지면에 물이 거친지가 12월 13일, 17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번져. 이제 지면에 물이 다 거쳤어요.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을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만나본 사람이에요. 방주를 지어서 지으라고 했을 때도 불만하지 않고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서 있으니까 40일을 있었더니 이제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 나오라고 말씀을 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만나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에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만나보고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아멘. 그런데 그런 체험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믿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더 믿는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모든 짐승, 모든 기는 것, 모든 새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다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했을 때 노아는 아무 토달지 않고 나왔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92편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 구약의 870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주의 손이 행사를 인하여 내가 기쁘고 내가 높이 부른다고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시냐고 노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깊이 심히 깊으신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깊고 넓고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이 노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지금이 역사하고 계신 그 역사를 우리는 만나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새로운 삶으로. 또 예전에 우리가 게을리 했던 것들은 또 과거를 통해서 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또 새로운 역사로 이어져 가야 된다.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최고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봤더니 아,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최고인 사람인 줄 알았지만 아,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내가 갖고 있는 이 환경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만나봤더니 아, 그런 역사를 만났어요. 요단강이라는 곳에 아무것도 아닌 곳에 가서 일곱 번 씻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런 역사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말할 때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는 들어봐야 된다.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왜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또 만났어요. 방주를 지어라, 들어가라, 나와라.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노아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새,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 다 이끌어내라. 노아에 속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살았어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가 영이 다시 회복할 수 있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드려 다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의 옆에 있기만 해도 나는 자석처럼 붙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 노아가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번제로 단에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음향하시고 그 중심을 봤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드릴 수 있는 조건을 주실 때가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늘 입만 열면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감사.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더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감사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속에서 더 많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우리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나오니 이는 성전에 들고 가는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문에 두는지라.
그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안진뱅이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바라보았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입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을 뭐예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예수를 부인했어요. 세 번이나.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그랬더니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 아멘.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요 주님을 모르는 자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금과 은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금을 줄까 은을 줄까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과 은 같은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목에 힘이 생기고 또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가 나와서 이제는 예전에는 세상 말로 우리 입이 더럽혀졌으면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입이 새로운 주님을 만나서 오직 예수로만 걸어가는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배워야 됩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인생을 잘못 살고 잘못 생각했고 많은 은과 금을 가지려고 했으며 이제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때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또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점검해가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서둘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차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하나하나 만나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는 것은 금방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차근차근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 봐야 되는데 또 감사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시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다 모든 것을 하나로 일치형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만나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또 주찬양교회가 성경을 읽기를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끝까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삶으로 적용하며 주님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을 새로운 역사로 만나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외에는 어떤 우상에도 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새해에 우리 주천연교를 통하여 또 주천연교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들의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또 자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과거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